스타워즈에 나오는 진짜 광선검 색이 뭔지 아십니까? 어? 주황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스타워즈가 개봉된과 동시에 한정판으로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 스타워즈 에디션 언박싱입니다. 어느 순간 제 손에 이렇게 얘가 들려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에디션은 여기에 포함된 갤럭시 버즈의 색상이 가장 끌렸어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정확하게 16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확실히 그냥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비해서는 약 25만원의 비싼 금액이죠.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볼건데, 다른 나라는 이미 스타워즈 에디션을 팔았는데 한국이 꽤 많이 늦었어요. 한국 영화 출시와 동시에 맞춰서 이게 이슈를 만들려고 일부러 한국 시장에 늦게 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대 군필 여고생이기 때문에 스타워즈는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무선 충전 패드, 쿨링팬까지 있는 제품이고 아이폰의 충전까지 모두 지원을 해요. 최대 충전은 9W짜리 몰스킨 한정판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림역 직거래로 드릴게요. 저도 사전 예약으로 노트 10 플러스는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 박스와 비교한다면 패키지의 차이가 누가 봐도 얘는 한정판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카일로렌의 얼굴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입체적으로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보이다시피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스타워즈는 디즈니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표기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한정판은 자급제용으로 나왔고, 이제 제조는 작년 12월, 색상은 아우라 블랙이에요. 마지막으로 검수자는 전민희님께서 제가 구입한 제품의 검수를 해주셨습니다. 딴, 따르단, 따르단, 쿵짝짝, 쿵짝짝, 와우! 와! 와! 오! 박스 커버 얼굴이 겹쳐져 보이는 게, 야, 이런 디테일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정판임을 이렇게 재밌게, 이제 박스 패키징에서도 이러한 재미를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I'll show you the dark side. 보니까 이게 박스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박스가, 봐요. 와, 갤럭시가 오랜만에 패키지를 진짜 잘 만들었다. 그냥 단순 언박싱이 아니라 박스의 의미를 둬서 이렇게 열면, 이야, 선물을 개봉하는 듯한. 정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구입한 거 요거. 솔직히 갤럭시 폴드는 베스킨라빈스 통같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급스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 스타워즈 한정판의 패키징은 진짜 인정.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캐릭터에 대한 선택인데, 사실 저는 카일로렌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스타워즈를 모르더라도 이제 다스베이더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다스베이더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합니다. 게다가 위쪽 상자도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고,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아, 케이스를 먼저 꺼내고 또 밑에 있는 박스를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워즈 전용 케이스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케이스 안쪽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전용 가죽 케이스. 그리고 아, 여기는 설명서를 이렇게 넣어뒀어요.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들은 모두 박스를 열고 나서 이제 안쪽에 설명서가 있어서 요거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설명서는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갤럭시에서는 기본 구성품이 된 뭐 사용 설명서, 투명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타워즈를 위한 오! 컬렉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와,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심지어 플라스틱도 아니에요. 금속으로 된 컬렉터가 들어 있고, 오, 여기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요것을 잡아당기면 진짜 보석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이야, 이렇게 열면 노트10과 버즈가 담긴 상자가 있어요. 버즈부터 뜯어보면 일반 버즈 패키지와는 완전 달라요. 공인 라벨씨를 촉촉촉촉.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갤럭시 버즈 블랙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한 갤럭시 버즈의 얘기. 와, 블랙과 빨강의 조합이, 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레드 색상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스타워즈의 느낌이 나는 블랙과 레드와의 조합, 와,
진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즈의 유닛은 그냥 블랙 버즈예요. 유닛에는 크게 이제 포인트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유닛에서 블랙과 레드와의 조합이면 진짜 더 감동했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상자는 버즈를 위한 윙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대망의 갤럭시 노트 10. 노트 10의 박스도 일반 갤럭시 노트 10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전면에 있는 그림이 다르고 또 두께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트 10에 이제 스타워즈 에디션을 올리고 아까 있었던 케이스 사용 설명서함을 올리면 딱 맞은 두께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따로 빠졌기 때문에 두께도 다르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봉일라 밀실이 이렇게 그냥 갤럭시 노트 10 블랙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버튼들의 모습, 레드가 살짝 보일지 모르겠는데, 야, 이 포인트. 지금까지는 그냥 블랙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예요. 하지만 아우라 블랙의 레드 포인트를 버튼, 그리고 카메라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뭐 그렇게 과하지 않게 블랙에다가 레드 포인트를 준 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뒤에 스타워즈 로고가 있고, 요거를 벗기면 삼성과 스타워즈가 박혀 있습니다. 이 스타워즈 로고는 사실 예전에 있던 통신사 로고가 박힌 것보다 스타워즈 로고가 더 예뻐요. 안쪽 구성품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동일하게 25W급, 여분의 펜촉과 OTG 젠더, C타입 케이블, 마지막으로 AKG 튜닝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 건발 조합이 아니라 일반 이제 블랙 노트 10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노트 10 플러스 스타워즈 에디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레드 포인트 버튼부와 카메라 부분만 레드 포인트를 줬고, 뒤쪽에 스타워즈 로고가 있고, 혹시 S펜의 경우에도 오! S펜에도 광선검처럼 보이게 레드 색상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우라 글로우의 S펜과 비교해보면 색상도 레드가 꽤 잘 빠졌습니다. 아우라 글로우와 본체의 뒷면을 비교해보면, 저 아우라 글로우는 그냥 이렇게 빛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예쁘고, 스타워즈 에디션은 이제 블랙의 고급스러움에 레드 포인트를 줘서 특별한 한정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부팅 화면까지 바꿨어요. 만약에 껐을 때는 야, 진짜 멋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끌 때의 화면이 스타워즈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왼쪽에 노트10은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밑에 있는, 그리고 로고의 크기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 기본 노트10은 그냥 삼성 로고만 나오는데 스타워즈 에디션은 삼성을 버리고 스타워즈를 택했어요. 잠깐만, 보다 보니까 스타워즈 로고를 가리면 그냥 마블 에디션 같은데요? 아이언맨 에디션, 코나 아이언맨. 자, 갤럭시 설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마쳤고, 시작부터 테마를 적용하네. 솔직히 아이콘 취향은 제 취향과 좀 잘 맞진 않아요. 하지만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테마는 진짜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베젤리스에 가까운 노트10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10으로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9로 출시를 했고, 와, 여기서도 소리 나는데? 펜을 다시 놓고 대박. 와, 디테일이 진짜 괜찮아요. 벨소리 같은 경우에도 다를까? 현재 테마의 기본 설정, 진동 패턴은 뭐 똑같고 알림 소리도 달라요. 그리고 화면을 끄고 잠금 화면은 시계의 폰트도 좀 달라요. 스타워즈의 배경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고, 글꼴은 뭐 따로 이제 스타워즈 글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AOD 화면도 다를까 싶어서 보면 AOD 화면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AOD 화면에도 스타워즈 그림이 있습니다. AOD에서 또 펜을 뽑았을 때는 다른가? 꽤
많은 부분에서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기본 테마 아이콘만 변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콘과의 조화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나는? 꽤 잘 만들었어. 아이언맨. 마지막으로 혹시 갤럭시 버즈를 연결했을 때도 다른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면? 갤럭시 버즈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착용했을 때는? 착용 알리움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버즈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왼쪽에 있는 게 화이트 버즈. 근데? 이야, 이제 스타워즈 에디션의 버즈와 비교해보면 아니 버즈가 예쁘다기보다는 버즈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어쩌다 보니 한국에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해서 스타워즈 에디션을 개봉해봤어요. 삼성의 갤럭시 폴드의 박스 디자인은 완전 실망스러울 정도였지만 얘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특히 갤럭시 버즈의 색상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스타워즈 에디션에 구입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스타워즈 팬의 핸드폰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면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를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닌데 굳이 얘를 구입할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런 한정판이나 재미있는 게 있으면 또 질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트10도 있고 스타워즈 펜도 아닌데 이걸 왜 샀을까? 갑자기 현타 옵니다.